한번더 이 복습겸 공부를 하고 나서 1번부터 9까지 숫자에 네. 해수를 들어갑니다. 1에서 9까지 숫자로만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알 수 있다. 태어난 달 1, 생월, 생일만 알아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엄청나게 좋은 학문이죠. 태생수 구하는 법. 이 태생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일평생을 사용하면서 서면서 가져가는 숫자죠. 생월, 생일, 음력으로 한다. 이 계산법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1961년 6월 14일 생이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생월, 생일, 다음에 1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아니고 9달만 있다가 세상에 놓으니까 한 달을 못 채워가 놓으죠. 그 한 달을 못 채워가 나온 달을 1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6월 14일입니다. 6 더하기 14 더하기 1, 한 달 못 채운 숫자죠. 여기서 같이 더하니까 21이 나왔다. 이거는 계산법 1형입니다. 공식은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알면 됩니다. 이 세 개만 알면은 매화역수, 수리수 구하는 거는 금방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 나누기 구진법이니까 9죠. 9를 하니까 2가 나왔다. 2를 하니까 이 나머지 3이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태생수는 3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6 더하기 14, 6월 14일이니까 똑같죠. 1 더하고 같이 더하니까 21이 나왔다. 21이 합이 됐는데 21을 분해를 하니까 2와 1이 된다. 그러면 2 더하기 여기서 2 더하기 1이 된다. 2 더하기 1은 3이다. 똑같이 3은 똑같이 나왔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를 갖다가 각각 6 더하기 1하고 4, 14를 떼었습니다. 또 더하기 1, 엄마 뱃속에서 못 채운 달이라 했죠. 하니까 12가 된다. 12에서 우리가 구진법이라 했죠. 구진법이니까 9를 뺀다. 그러면 3이 나온다. 이 세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아 나는 이 방법이 좋겠다 하면 이 방법을 쓰시고 또 나는 이 방법을 좋겠다 하면 이 방법 쓰시고 또 나는 또 이 방법이 좋겠다 하면 이 방법을 쓰시는데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계산법 2형을 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2형으로 쓰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서 2형이 아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6월 14일이 아니라 음력으로 8월 1일이라 그러면은 8월 1일은 어떻게 하냐? 8 더하기 1 더하기 1이 더 간다 했죠. 엄마 뱃속 1. 그러면 여기서 8하고 1은 같이 이제 채우면은 9가 되죠. 9가 되니까 미리 친다. 그럼 나머지 1만 남는다. 그러면 1이 된다. 그러면 평생 태생수, 평생 기본수는 1이라 1도 산다. 이제는 일수리의 종합해설입니다. 1은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도자로서 아주 좋습니다. 기질을 발휘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고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손대죠. 내가 다 할 줄 알고 그렇지만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경우는 쉽게 포기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자립심, 독립심이 아주 강하고 남한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일수리의 성격은 사업가는 되지만 직장인은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이 수리는 직장인에 맞는데 그거는 또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리는 사업가. 왜냐하면 아랫사람을 잘 다룹니다. 아주. 아랫사람이 불평할 때 일수리의 사람은 잘 들어줍니다. 그래 아랫사람한테 그러지만 따뜻하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잘하는데 그 대신에 윗사람한테 대표나 뭐 그 회사의 뭐 가장 뭐 부장 뭐 대표 이사진이 있으면 위에서 시키는 건 잘 안 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고 또 아랫사람이 불만이 있다 뭐 불평불만을 할 때 그 건의사항을 일수리 가진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건의를 잘합니다. 항변도 잘하고 불만도 많이 갖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웬만하면 일수리는 채용을 하지 마라.
또 이수리는 사업가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자립심, 동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감목의 기질이 있다냈죠. 감목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는 쭉 감목은 뻗어나가죠. 내 위에 사람이 없고 하늘만 보고 계속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러신네 아래 사람들은 많이 따릅니다. 아래 사람을 많이 챙겨준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소질이 있으며 리더십이 강하여 이 직원들 마음을 잘 읽는다 그 뜻입니다. 시작하기는 좋아하나 마무리가 약한 게 큽니다. 이것저것 손만 많이 대고 만약에 안 된다 할 때는 중도에 아주 포기를 잘합니다. 쉽게 포기를 하고 또 쉽게 좌절을 한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아주 잘하지만 마무리가 아주 약한 게 합니다. 우리가 감목은 어린애죠. 감목의 기질이 있다 했으니까 어린애죠. 어린애니까 막 이것도 호기심 있고 저것도 호기심 있고 인내심이 약하여 쉽게 포기하는 건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일수리는 인덕이 아주 많습니다. 인덕이 많다. 일수리를 가지신 분은 주위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인덕이 많다. 단점으로는 힘들게 달성한 것을 쉽게 포기한다. 또 이제 우리가 이수리, 삼수리 계속 할 건데 종합횟수는 이거 그 사람의 성격이다. 태생수가 2가 나왔다. 그럼 2에 대한 성격이다. 지금은 일수리니까 아 일수리에 대한 사람의 성격이다.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는 일수리는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생년월일을 넣어서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수리수에 따라서 아, 성격이 비슷하다, 같다, 또 틀리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반은 비슷하게 흐른다고 봅니다. 제가 이때까지 실관을 한 경험에서 보면요. 여러분도 그걸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뭐 100% 안 맞더라도 한 5, 60%는 맞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일수리는 첫째, 인덕이 많다. 인덕이 많다. 사업가는 오늘로서는 좋다. 그렇지만 직장인은 안 좋다. 우리가 쭉 공부, 일수리에서 구수리까지 공부를 할 건데요. 홀수. 이 보면 홀수. 1, 3, 5, 7, 9. 짝수. 2, 4, 6, 8. 이 짝수들은 좀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꼼꼼하고 그런데 이 홀수들은 좀 외성적입니다. 좀 남자다운 건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보면 좀 인내심도 많고 좀 남성다운 기질이 있습니다. 이 홀수들은. 이 중에서도 우리 천간이 양간이 있죠. 천간이 보면 갑, 병, 갑, 병, 무, 경, 임. 이 양간들은요. 특히 남성적인 기질이 있고 음간들은 우리가 이 홀수에서 1, 3, 5, 7, 9에서 음간들은 아주 좀 내성적입니다. 소극적이고 특히 일수리는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할 삼수리나 오수리는 좀 덜한데 특히 일수리는 그렇고요. 보면 홀수들은 좀 외성적이다. 짝수들은 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일수리는 이 도화가 있습니다. 일수리는 도화살이 있는데 남녀 불문하고 남녀가 똑같이 내가 즉 본인이 남을 좋아하는 도화살입니다. 일수리의 도화는 내가 남을 좋아하는 도화살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좀 바람기가 맞습니다. 왜? 새로운 일, 생. 이 새로운 일이니까요. 신생이라 했죠. 새로운 사람, 신생, 새로운 사람 계속 찾아다니니까 끊임없이 왜냐하면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을 자꾸 찾아가니까 바람기가 많다.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좀 바람기가 많다. 결혼한 사람들도 좀 바람기가 많다. 그리고 또 일수리의 여자들은요 좀 공주과입니다. 여자들은 일수리 여자들은 좀 공주과다. 공주과. 뭐, 공주과면 다 아시겠죠? 설명 안 드려도 공주과 있다. 자기 뭐, 혼자 한, 망상에 잡혀있죠? 공주과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이쁘다. 내가 공주다. 내가 왕비다. 뭐, 제일 이쁘다. 그래서 꾸미기도 굉장히 잘 꾸밉니다. 공주과 있고, 꾸미기도 좋아하고, 또 섹시합니다. 여자들은
섹시, 잘 꾸미고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자기 관리도 엄청 잘한다. 섹시하다. 그 대신에 좀 오지랖이 좀 넣었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될 말, 남이 안 물어본 말도 잘한다. 남이 안 물어보지 않은 말도 혼자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말로 한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아, 저 분수 아니냐. 좀 분수 기질이 있죠. 남이 볼 때는 좀 분수로 본다. 그래서 여자들은 왜? 말을 좀 가려서 해라. 물어보지도 않는 말, 쓸데없는 말. 뭐 우리 애는 어떠고 저쩌고, 우리 남편은 어떠고 저쩌고. 특히 이게 지금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오지랖이 넣었다. 남의 일에 간섭 아닐 것도 함부로 간섭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분수 기질이 있다. 좀 그것만 고치면 아주 좋겠죠. 꾸미기 좋아하고 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섹시하고 다 좋습니다.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죠. 공주가 있고 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좀 위축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섹시하고 하니까 좀 여자들은 주로 좀 인물은 좀 예쁜 편이죠. 아무래도 예쁘니까 공주가 있고 꾸미기를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단 여자로서 단점은 좀 분수기질이 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